사부님께서 이곳을 떠날 채비를 하라고 하셨어. 네, 정말요? 어서! 괴한들의 습격이다! 천국을 보호해야 해! 아! 이놈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이은아! 사부님과 대사형, 천파공주님은 어디 계셔? 몰라요! 사부님은 저쪽! 저쪽입니다! 해야겠어. 혼자서 힘을 독식하려 하는 주제에 가식될 필요 없다. 살수는 쓰지 않겠다. 하지만 다치기 싫으면 물러서라. 자네는 어서 천파에게 가보게. 어서. 네, 사부님. 사르마티 제자다. 다들 저놈을 제압하라. 여기서 잡힐 순 없어. 괜찮은가? 사부님. 알고 있네. 상백이 홀로 상대하기는 힘들게야. 아, 도화국을 이렇게 떠나게 되다니. 서둘러 해치우자.
왜 이래? 이보게, 괜찮나? 주인을 경계. 어서 이쪽으로 오시오. 심상치가 않네. 고대의 악신 흥룡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움직이는 것이 틀림없네. 내 잠시 생명의 기운을 살피고 올 테니 이은과 함께 주변을 정리하고 있게. 멈춰봐! 아니, 이리 와봐. 더는 못 참겠다. 넌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어? 바로 이 몸의 선택을 받은 자란 말이야. 정말 난 너무 착해서 탈이야. 앞으로는 내가 직접 나서줄 테니 정식으로 날 소환해봐. 나, 이 위대한 정령 호룡이님이 너의 정식 소환수가 되어줄게. 정령을 갖는다는 건 든든하고 멋진 최고의 조력자를 얻는다는 뜻이지.